우리 몸 속에서도 속이 꽉 찬 알곡과 같은 호르몬이 있는가 하면은 또 겉만 알곡처럼 보이지 이 속은 아무것도 없는 쭉정이, 가라지 같은 가짜 호르몬들도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막상 실력을 보면은 하늘과 지옥만큼도 차이가 커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환경 호르몬의 정체,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 속에 여러 가지 독소들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치료를 위한 방법은 이 속에 있는 질병의 원인이 된 독소들을 다 버리면 되겠죠. 디톡스의 8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예 몸속으로 독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얘가 독성이 많은 이 음식이냐 적은 음식이냐를 잘 구별해서, 독성이 많은 것은 절제하면 뭐 더 이상 디톡스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리랑곡에만 잘 우리가 지켜주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독소인지 구별하고 나쁜 것은 멀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가짜도 사실은 진짜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나타나는데 생각한 것보다 구별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소가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서 나온다 할지라도, 어떤 맛있는 이 맛으로 포장해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정체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멀리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활동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들의 호르몬이 작동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양이 적을진 모르지만 호르몬은 우리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 속에서 분비되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혈관을 타고 돕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생리 기능들을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모질하지도 않게 가장 적절하게 그때 필요한 만큼 조절을 해주는 그런 물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추운 곳에 가도 얼어 죽지 않도록 이 속에서 열을 바라게 해주기도 하고, 더움이 밀려오면은 또 너무 더워서 기진맥진하지 않도록 열을 발산하게 해주기도 해서, 언제나 이 주변의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들의 체온을 36도 5부를 유지하게 해주는데도 이런 수많은 호르몬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환경이 나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려지거나 우리가 넘어지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내 몸속에 있는 이 호르몬이 아주 적절하게 돌아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화롭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 요즘에 가짜 호르몬이 너무너무 내 몸속으로 들어오려고 별이별 기만전술을 다 펼치기 때문에
아차 하면 코도배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짜인데 진짜인 줄 알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 분명히 내가 뭔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얘들은 속에 들어가서 내 몸을 다 망가뜨리고 어떤 약을 먹어도 치료되지 아니하는 수많은 불치병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환경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인데 환경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정확한 단어가 아닙니다. 일본의 학자가 붙인 이름인데 어떤 환경 쪽으로 오염된 물질 속에 있는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물질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엇비슷하겠지만 사실은 이 환경 호르몬의 공식적인 이름은 엔도크린 디스럽터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분비되는 어떤 물질인데 이 속에 있는 물질인데 바로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내분비 물질이죠. 이런 것들이 호르몬은 내 몸속에서 분비되는 어떤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 내분비 물질을 disruptors, 교란시키는 물질이다. 정확하게는 이런 뜻이에요. 내 몸에서 분비된 어떤 내분비 물질이 호르몬 역할을 해주는데 걔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전법을 써서 교란시키는 물질. 그래서 꼭 환경 호르몬이 아니, 환경에서 나오는 물질이 아닐지라도 이런 일들을 하면은 다 이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닙니다. 얼핏 볼 때는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아름다워 보이고 또 맛있어 보이지만 속에 들어오면은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나를 맛있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준다라고 하면서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속아서 받아들였는데 이 속에 들어오면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찡그리게 만들고 나를 설사하게 만드는 가짜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에요. 그런데 얼핏 볼 때는 호르몬하고 비슷하고 호르몬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호르몬의 일을 방해하면서 내 건강과 행복을 가장 무참하게 짓밟는 그런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작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을 했고 그까짓 거 뭐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 그런데 어떤 의학적인 처방으로도 치료되지 아니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들을 지금 끌고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이름은 내분비 교란 물질인데 이 환경 호르몬이 크게 두 가지 전법을 써가지고 나를 가장 아프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전법은 정상 호르몬의 작동을 방해합니다. 내 세포에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여러 종류의 열쇠들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자물쇠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호르몬인데 이 내분비 교란 물질은 내 몸에 있는 진짜 호르몬과 열쇠 부분은 우연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호르몬이 열어줘야 될 그 세포의 문을 요 환경 호르몬이 가서 딱 자물쇠에다 집어넣으면 맞는 거예요. 틀었더니 열어집니다. 그래서 호르몬과 똑같은 일을 하니까 뭐 어쨌든 호르몬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괜찮은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내 건강을 망가뜨리는데 첫 번째는 진짜 호르몬이 내 세포 수용체 속에 딱 들어가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다가오는데 다른 친구들은 아무리 와도 여기 호르몬이 들어갈 자물쇠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아무리 비벼도 뭐 용트름 쳐봤자 별로 방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 호르몬은 요 호르몬과 열쇠 부분이 같기 때문에 이 진짜 호르몬이 와서 딱 열려고 하면은 이 가짜 호르몬이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려고
경쟁을 하면서 싸움이 벌어지고 부딪히기 때문에 진짜 호르몬이 누를 기회를 갖지 못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정상 호르몬이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을 자꾸 부딪히면서 방해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정상 호르몬이 그 열쇠에 딱 들어가기 전에 얼른 이 가짜 호르몬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정상 호르몬이 자기 일을 하는 것을 자꾸 교란시키고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정상 호르몬보다도 가짜 호르몬이 막 스위치를 너무 많이 눌렀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정상 호르몬은 생명이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언제나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양이 나오도록 그렇게 조절이 되는데, 환경 호르몬은 그게 전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호르몬이 다섯 개가 있고 다섯 개 정도 눌러줘야 되는 상황에서 가짜 호르몬이야 뭐 5천 개라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누르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정상적인 궤도를 내 몸이 벗어나면서 큰 질병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가짜가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호르몬은 하나도 누르지 못하면서 결핍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처음에는 기가 막힌 발명품이었다라고 이 인류 역사상 인류의 문명을 참으로 화려하게 만드는 발명품이었다라고 박수를 받던 환경 호르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딱 임신을 했는데 예전에는 어찌어찌 하다 보면은 이게 유산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았죠. 뭐 아기 뱉다가 좀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면 떨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디에틸스틸 베스트롤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유산 방지제가 나온 거예요. 이것만 딱 투여하면은 절대로 아이가 안 떨어져요. 어디 좋은 발명품입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인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태어났다라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1938년도에 이 약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자그마치 그 뒤로 뭐 한 40년 가까이 지날 때까지 이 약이 처방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1971년도까지 처방이 되면서 뭐라고 그래요? 참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가짜 호르몬은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환경 호르몬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유산 방지제를 엄마가 먹고 이 아이가 떨어지지 않고 응애하고 잘 태어났어요. 그런데 세월이 한 30년 지나서 보니까 그때 태어난 이 아이들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유산 방지 효과는 입증이 됐지만 그 유산 방지제의 도움을 받으면서 태어난 요 아이는 이 생식기에 암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약을 먹으면서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없어요? 뭐 흔하겠죠. 요즘 왜 그렇게 자궁암이 많아졌는 줄 아세요? 요 약을 먹고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궁암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괜히 재수 없어서 지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를 못 낳아, 이 아이가 결혼해서. 불임증, 그리고 또 막 성조숙증.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DES라고 하는 요 약이 알고 보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고 태어난 아이들은 여성 호르몬 쪽에 교란이 생긴 것입니다. 이 여성 호르몬이 뭐 어렸을 때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죠. 꼭 필요할 나이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한 100살 될 때까지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오래 나오면 유방암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참으로 적절한 때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 적절한 때 또 들어가게 다 누군가가 정말 신경 많이 쓰면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짜 호르몬은 그렇게 정교하게 작동을 못해요. 그래서 얘가 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막 해주면서 막 교란이 되기 때문에 이쪽 여성 이 생식기 쪽에 문제가 생기고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거기에서 또 아이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가 또 안 만들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도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예전에는 애기 뵈면은 깍두기도 딱 네모진 것만 먹고 발걸음도 아주 예쁘게 걷고 말도 예쁜 말만 해야 된다 뭐 그렇게 관리를 잘 해왔지 않습니까? 조금만 이상해도 애가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약이 나오고서는 그냥 한 방 딱 집어넣으면은 아무렇게나 해도 아기가 잘 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근데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는 이건 엄청난 독극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서 드디어 1971년도에 이거 더 이상 쓰면 안 된다. 사라졌어요. 이런 물질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못 모르고 이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그냥 질병 도가니 속에 지금 섞여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은 샴푸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요즘에 다 감고 오면 부드럽대나 뭐 한대나 하면서 지금 뭐 맨날 쓰죠. 이게 유방암 자궁암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환경을 보니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화려하게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현대 문명의 거의 90% 이상은 이런 환경 호르몬의 속은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백투에덴, 에덴으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가자, 에덴에서 없었던 것은 쓰지 말자. 좋은 것처럼 보여도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엄청난 독극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폭로되는 날이 올 텐데 아직 잘 모르면 그냥 에덴으로 돌아가자.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지금 어려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기러기들이 저쪽 호수에 살고 있는 기러기들이 자꾸 개체수가 주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아니 왜 이렇게 개체수가 주나 하고 연구를 했더니 수컷 기러기가 암컷 기러기하고 어떻게 친해야만 이세를 낳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컷이 암컷은 쳐다도 안 보고 수컷끼리만 노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인가 하고 보니까 이 PCB 때문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PCB, 폴리염화 바이페닐 이건 뭐 너무 여러 군데 사용돼가지고 다 찾아볼 수도 없어요. 기가 막힌 물질입니다. 이게 절연유 뭐 여러 곳에 많이 이런 기름 종류 속에 이게 들어가요. 그리고 또 콘덴서용 콘덴서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형광등에도 들어가고 냉난만기도 들어가고 막 안 들어가는 데가 현대 아름다운 화려한 이 문화기기 속에 안 들어가는 곳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또 열촉매제 뭔가 막 가열시키고 냉각시키고 히터나 또 에어컨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요. 윤활유 그냥 삐그덕거리던 옛날 수레바퀴 돌아갈 때보다도 도대체가 이 집채만은 차가 지나가는데도 왔는지 안 왔는지 소리도 안 들려. 이게 다 윤활유의 발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든 것 속에 PCB가 들어있어요. 또 가소제, 전기가 다른 데로 새나가지 못하게 딱 전선 피복, 이런 데 이게 또 들어가 있어요. 또 절연 테이프, 그거 몇 번 감으면 전기가 또 딱 차단돼.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이게. 또 접착제, 아무데나 붙으면 다 붙어. 여기 PCB가 들어가요. 또 니스, 싹 칠하면 얼마나 또 예쁩니까. 페인트, 왁스, 옛날에 그 투박했었던 그 그릇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름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PCB가 들어가요. 또 이 도료, 페인트, 또 글씨 이제 쓰는 데 필요한 잉크, 착색제, 뭐 하나님보다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얼마나 많은 착색제들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PCB가 들어갑니다. 또 종인데도 물을 받아먹는 종이가 요즘 얼마나 많아요? 비결이 뭐예요? 코팅. 코팅제에 이게 PCB가 들어가요. 그 코팅제에 물을 담아서 먹으면 조금은 PCB가 몸속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특별히 열 받으면 들어가요. 종이컵으로 그냥 찬물 받아먹는 것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지만 뜨거운 물을 담으면 얘가 그대로 녹아서 들어가요. 이건 뭐 피할 수가 없을 정도로 현대 문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것을 먹으면 사람만 해로운 것이 아니고 그것을 또 쓰레기로 버리면 흘러흘러 호수 바다로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 다 녹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물속에 우리가 버린 이 수많은 종류의 PCB 또 뭐 페인트가 또 이렇게 쓸려서 나가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물 속에 이런 이 환경 호르몬 PCB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요 물을 먹으면서 그 환경 호르몬을 또 먹겠죠. 그래서 그 물보다도 환경 호르몬의 축적성 때문에 식물성 플랑크톤에는 0.025 ppm 정도 농축이 되고 그리고 또 조금 더 큰 동물성 이 플랑크톤은 0.123 ppm으로 확대가 되고 그 플랑크톤을 먹는 빙어가 또 있지 않겠어요? 그 빙어를 잡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1.04 ppm 정도 농축이 돼 있어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먹이 사슬이 뒤로 갈수록. 그런데 그 빙어를 송어가 또 잡아먹으면은 더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송어를 잡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4.83 ppm 정도 요 PCB가 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러기가 뭘 먹어요? 송어를 또 잡아먹어. 그래서 기러기 몸속에, 즉 기러기 알을 조사를 해보니까 자그마치 확대가 돼가지고 PCB가 124 ppm이 검출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 어떠냐? 얘가 환경 호르몬 역할을 해준다니까요. 수컷 기러기였는데 암컷이 돼버렸어. 호르몬적으로. 그래서 암컷은 쳐다보기도 싫어. 새끼를 못 낳는 것입니다. 기러기가 없어져 버려요. 멸종의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암컷, 수컷이 같이 달려있는 것도 있고 별의별 요상한 일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예전에 사이즈 작다고 해서 무시했고 아니 너무 편리하다고 써먹었고 아름답다고 해서 발랐고 맛있다고 해서 쳐서 먹고 그랬더니 들어가서 그 정체들이 몇십 년 만에 드디어 밝혀지는데 이건 악마였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우리에게 접근했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악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편리한 세상 만든다고 다 사용된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 만든다고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쓰고 버렸더니 이 모든 게 바다로 지금 다 떠내려갔고 또 플라스틱 옛날에 그릇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무로 계속 깎든지 뭐 흙으로 굽는 것 모양도 투박하고 뭐 예,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 꾹 찍으면 나와요 요즘에는.
너무 좋은 세상에 산다고 그랬는데 얘가 우리 인류 문명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 플라스틱이 다 바다로 지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부딪히면서 자외선에 바수어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그 미세 플라스틱을 바다 물속에 있는 프랑크톤이 먹어요. 또 그 프랑크톤을 물고기가 먹습니다. 이렇게 축적성, 확대성을 거쳐서 그 물고기가 결국은 어디로 올라와요? 다시 우리 밥상 위에 올라와. 머리가 빠지는 문제, 이상한 피부병 문제, 뭐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무슨 파킨슨 문제, 알츠하이머 문제, 수많은 문제, 심장병 문제, 고혈압 문제, 아토피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가 약을 써도 해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질병들이 지금 이런 미세 플라스틱 또 환경 호르몬 이런 여러 가지들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와서 음식만 조금 바꿔서 먹었는데도 혈압이 떨어지고 혈당이 떨어지고 평생 가지고 있던 위장병이 사라져. 며칠 했는데. 그런데 이것과 다른 컵라면, 수프, 조미료 이것을 평생을 먹었으니 그게 여기 축적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느냐는 거예요. 이제라도 내 몸속에 뭘 모르고 맛있다, 아름답다, 멋있다, 편리하다 그래서 먹고 바르고 했었던 수많은 환경 호르몬들의 정체를 이제는 깨달으시고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축적된 이 독소를 한 번 정도는 대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스컴에 나오는 이 제목들 몇 개만 제가 여기다 옮겨놨는데 지금 우리가 인류 문명 발달했다고 쓰면서 결국은 그게 우리에게 돌아오면서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빨라진 여름, 사람이 만든 환경오염 탓이다. 왜 계절도 없어지고 여름이 막 더워지고 있어요? 온난화 현상 아닙니까? 이 에어컨에다 집어넣은 그 프레온 가스 이런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저 하늘에 이 지금 오존층을 다 깨트려버리기도 하고 온실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옛날과 같지 않은 거예요. 뭔가 이 굴뚝 연기 속에서 나온 정말 인류 문명의 발달을 가지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류 문명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을 지금 눈뜨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에서 이렇게 경고를 해요. 인류 스스로 자초한 환경오염으로 망할 수도 있다. 지금 편리하다고 만든 요것들이 다시 인류를 공격하면서 이것으로 인류가 망할 거다. 저 외계인들이 와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제명대로 살지 못하는 조기 사망자의 4분의 1은 우리가 오염시킨 식수, 우리가 오염시킨 이 대기 오염 물질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연간 900명씩이 이런 독극물로 죽습니다. 또 일회용품 쓰레기, 인간과 생태계를 위협한다. 지금 비닐봉지, 무슨 컵 한번 쓰고 버리는 것들 이제 우리도 느끼죠. 이러다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이렇게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 호르몬과 진짜 우리 몸속에 있는 천연 호르몬은 얼핏 볼 땐 비슷해요. 처음에는 하는 일로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내 건강을 가장 무섭게 파괴시키는 파괴자가 되고 파멸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은 얼핏 볼 때는 구별이 잘 안 되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곡을 먹으면 힘이 나고 건강하고 얼굴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지만 가라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런 파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을 바꿔야 돼요. 요리법을 바꿔야 됩니다. 맛있다고 하는 것 전부 뭐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전부 환경호르몬들이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자? 에덴으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술의 파수꾼을 잘 세워놓고 입맛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독소가 많은 것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멀리하면서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